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배워볼 표현은 what I'm saying입니다. 생활회화에서 정말 자주 들리는 what I'm saying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문장을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That's what I'm saying. 그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다라는 직역이고요. 내 말이 바로 그 말이야. That's 부분을 츠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면서 츠 이렇게만 발음했습니다. That's what I'm saying. Say in 이라고 할 수도 있고 Say ing. ing 이라고도 할수 있고 Say in. Saying. That's what I'm saying. 이렇게 들렸죠? That's what I'm saying. That's what I'm saying. 이렇게 발음을 외워주세요. That's what I'm saying. 정확하게 That's what I'm saying. 이렇게 발음해주는 분들은 듣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크게 외우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되는데요. That's what I'm saying은 외워줘야 됩니다. What I'm saying. That's what I'm saying. 내 말이 바로 그 말이야. That's what I'm saying. That's what I'm saying. 이건 잘 들리죠, 그죠? That's what I'm saying. What I am 부분은 what I'm. What I'm 내지는 what I'm. What I'm 내지는 what I'm. 이렇게 두자로 붙여줍니다. What I am 이렇게 늘리지 마시고요. What I'm. That's what I'm saying. 이번에는 that's로 들렸죠, 그죠? 츠만 발음해서 that's what I'm saying도 있고 that's what I'm saying도 있습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That's what I'm saying. 내 말이 바로 그 말이야. That's what I'm saying 사이에 바로라는 강조를 넣어보죠. That's exactly what I'm saying. What I'm saying 앞에 부사들이 오게 되는데요. 부사는 exactly 또는 not 이런 부사들이 자주 들어옵니다. Exactly what I'm saying, not what I'm saying 이렇게 들리는 거죠. That's exactly what I'm saying. Exactly 하지 마시고요. Clearly라고 발음해줍니다. Exactly. ACTLY는 끌리 발음으로 난다가 이 영상에서 다루었었고요. It's exactly what I'm saying. 바로 내 말이 그 말이야. That's exactly what I'm saying. 앞부분이 굉장히 약하게 발음 나더라도 that's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ts라고 하든 that's라고 하건 that's 어떻게 발음하건 that's입니다. That's exactly what I'm saying.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내 말은 그 말이 아니야! 라고 부정하고 싶으면 부사 자리 exactly 자리에다가 당연히 not을 넣어주면 되겠죠. That is not what I'm saying. 도 괜찮고 that is not. That과 is를 분리해도 괜찮습니다. That is not what I'm saying. That is not what I'm saying. 아니에요. 제 말은 그게 아닙니다. No, that's not what I'm saying. What I'm saying이라는 것은 명사 덩어리입니다. 이 명사를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놓을 수도 있고 이 명사를 주어 자리에 놓을 수도 있겠죠. 그럼 우선은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놓이는 what I'm saying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명사가 오는 것을 타동사라고 부르고요. 타동사 뒤에는 명사가 오게 되는데 이 명사가 what I am saying이라고 하는 이 덩어리입니다. 비동사 뒤에도 명사가 올 수 있죠. That's not mine. 그거 내 거 아니야. 비동사 뒤에 명사가 오죠. 명사가 오면 이 동사는 무조건 타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학교 문법 시간에는 비동사 뒤에는 보어가 오는데 주격 보어가 있고 무슨 보어가 있고 막 이렇게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뒤에 명사가 오면 무조건 타동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간단합니다.
여기 있으니는 mine이라는 명사를 뒤에 두고 있는 타동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mine 자리에 what I'm saying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타동사 뒤에 목적어로 오는 what I'm saying의 이 앞에 타동사에는 아느냐의 know, 알아듣느냐, understand. Know what I'm saying, understand what I'm saying. 내가 하는 말잘 들어라라고 하는 listen to what I'm saying. 잘 들리냐, hear what I'm saying. 이렇게 타동사와 what I'm saying이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타동사가 다올수 있지만은 자주 쓰이는 타동사는 정해져 있다라는 그 얘기죠.